기후위기는 더 이상 경고만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10년 내에 심각한 수준의 기후 격변과 그로 인한 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의한 건데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요. 수년 전에 들었던 경고와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체감은 참 천지차입니다. 캐나다의 폭염, 캘리포니아의 화재, 독일의 홍수, 중국과 브라질의 가뭄과 같은 전 세계의 기후 위기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더 이상 단순히 경고로만 받아들일 일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복이죠.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게 느껴지는데요. 더위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음식 오늘 든든하게 드시고요.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기후변화에 관한 글이나 영상 찾아보시는 것도 훌륭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네요. 되게 상쾌하죠. 이럴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노래에서 처음 듣는 노래처럼 상쾌함과 청량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김보라님, 이건 좀 몰랐네요. 오늘 수능 D-Day 100일이에요. 이번에 수능 보시는 분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모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파이팅 해주세요. 진짜 예,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이형인님은 웅디 오늘 머리가 더 예쁘게 묶인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또 이걸 또 알아봐 주시네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묶을 때 맨날 이 말꼬랑지처럼 이렇게 하다가 뭔가 굉장히 그 본능적으로 동그랗게 말아봤습니다. 한 번에 돼가지고 난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묶기 위해 태어난 남자가 아닌가. 임정호님, 웅디 오프닝 듣고요 기후변화 영상 찾았는데요, 자동 완성이 잘못돼가지고 귀 후비는 영상이 검색이 됐어요. 귀를 후비면 시원하죠? 날씨도 기분도 시원한 하루 되세요 해주셨습니다. 근데 기후변화에서 귀 후비는 영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귀를 후비는 영상도 따로 있나요? 이거는 야 진짜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인데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인 걸까? 새로운 거 알아갑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중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속의 담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 속의 애연가, 또 역사 속의 혐연가 누가 있었는지 기대만 해주시고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받고 모두 다 타받고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타받고. 저는 담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주제와 맞는 개그 매우 좋습니다. 이 주제와 딱 맞는 그 삐지를 항상 준비를 하죠. 뭐야 이게. 자체 삐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귀를 후비는 영상이라는 게 너무 생소해서 막 웃었는데 선킹 교수님은 그거를 되게 평소에 많이 보시나 봐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ASMR이라고 해 가지고 묘사하는 게 그렇죠. 예, 지금 아주 남다르던데요. 그 ASMR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작은 소리를 또 이렇게 묘사하는 또 동영상들이 많아요. 삭삭삭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 파는 ASMR. 그렇죠. 그런 걸 왜 보세요? 아니 그걸 본다기보다 아니요.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계시던데. 진짜 담배 얘기하시죠.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자, 오늘 주제가 담배인데요. 최근 세계 최대 담배 회사가 PM인가 그러면은? 필립 모리스. 네. 그 회사 이름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뭐 이거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교육적 목적이요? 예. 다른 언론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거. PM이라고 해주세요. 네. 예. 우리 뉴스가 아니니까. 담배 회사가 10년 안에 자신들의 대표적인 담배를 영국에서 팔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애연가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저는 이 회사가 왜 최대 회사인지 알고 있냐면은 그 왜 저기 영화 중에 이 인사이더라고요. 있죠. 예, 알파치노로 나오는 세계 최대 담배 회사와 이제 법정 투쟁하는 그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는데 진짜 걸작이거든요. 마이클만 감독이 연출한 그 청취자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담배 회사가 근데 뭐 법정 명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 이게 뭐가 있나요? 일단 그 전 세계적인 판매를 중단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10년 내에 영국 내에서의 판매를 중단하겠다. 특히 이제 말땡땡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카우보이가 타고 다니는 거. 예. 그 브랜드의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거인데 많은 이제 분들이 충격 받았어요. 아니 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땡땡을 지금 그 판매를 맞아요. 많이들 피우시죠.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 1위로 알고 있거든요. 아, 미국은 1위예요. 그렇죠. 뭐 카우보이니까. 왜 그러면 그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 주력 상품을 판매를 10년 내 중지하겠나? 예. 그 CEO가 한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또 인류 복지를 위한 얘기가 또 아니었어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이제 가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시키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건강한 담배를 팔겠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재래식 입 관련 이거 판매를 중지해버리고 전자담배로 대체를 하겠다. 아, 전자담배로 대체를 전자담배 하겠다. 전자담배 팔겠다라는 그 마케팅이었었죠. 전자담배. 뭐. 태우는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아무래도 좀 낫긴 낫겠죠. 전자담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액상형이 있고 궐련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둘 다 니코틴이 들어가요. 예. 액상담배 같은 경우는 니코틴을 끓이는 거 안에서 예. 궐련 같은 경우는 안에서 니코틴 담배를 찌어버리는 거죠. 예. 담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액상형은 담배 냄새가 안 나고 찌는 담배는 궐련형은 나요. 담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관전자 느낌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그냥 액상이 난 것 같습니다. 예, 냄새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기도 없고. 백해 무익한 담배 끊으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좀 예, 어디 가나면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PM이 이런 종 그 되게 유명한 그 찌는 담배 브랜드 네 글자 편의점에서 파는 그게 이 회사 거거든요. 그것도 판매량을 늘리려고. 아 그렇구나. 또 이제 그런 뒷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담배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7777님이 아이고 오늘 그러면 정조 임금님은 확실히 출연하시겠네요. 담배하면 정조, 정조하면 담배 아닙니까? 해주셨어요. 궁금한 게 왜 그럼 담배 브랜드가 정조가 없었을까요? 담배를 이상하잖아. 정조. 아 싫어. 왜요? 왜 그래도 이렇게 존경받는 그 임금님 청자도 이름을. 있는데. 이거 기왕 하면 존경 안 받는 임금님을 선조. 선조. 선조는 왠지 어울린다 담배 그때, 이름이랑. 그때 들어와서 아마 야성적인 담배를 남자는 선조를 피죠. 수도에서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탈출하는 느낌의 담배 선조. 선조. 인조도 있습니다. 아 인조. 자매품 인조. 자 여기서 담배 이야기.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님께서 정조 임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정조 임금은 워낙 유명한 애연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흡연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호의적인 이유는 담배에 대한 생각이 지금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흡연, 담배를 피면 추위도 막고, 추위를? 더위도 막고, 오? 소화를 도우며, What? 그다음에 몸에 악취도 없앨 수 있으니 악취를 더 심한 악취로 담는가요? 더 나아가서 사교와 그다음에 문장을 지을 때 담배만 한 것이 없다. 그건 뭐 약간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성분이 아니에요. 아 잠깐. 근데 이 우리 조선 시대에 이분들이 태우던 담배에는 타르가 안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입담배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해서 순수 담배 잎을 말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악취는 안 났겠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쨌든 그 담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 네. 어쨌든 정조 임금은 이렇게 해서 예.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렇게 좋은데 이게 비싸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조선시대 담배는 뇌물 품목에 항상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담배를 뇌물로 줘가지고 감찰 지위까지 올라가서 파직당한 인물도 있어요. 아 근데 심지어 직업이 감찰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종육품에 감찰직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도대체 이조 판사한테 저렇게 뇌물을 올렸다는 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비싸니까 이걸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 정책에 동의했던
정약용이 찾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지.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그 담배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는데 담배 자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담배가 비싸니까 논이나 밭을 담배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 생산이라든지 곡물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국가의 근본 사업인데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특히 남부 지역이 담배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아 진짜 네, 그런 어떤 토양이라든지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북미에서 발견됐지 우리나라에서 먼저 안 자라고? 아 근데 이 담배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담배 농사를 지으면 지력이라고 하잖아요. 땅의 힘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래요, 맞아요. 다른 농작물이 못 커요. 한번 담배 농사를 지을 땅에서.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경상도 지역에 이제 특히 담배는 여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농사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기록은 아마 이제 이 책이 최초인 것 같아요. 이수광이 썼던 지복유설. 아 거기에 담배 얘기가 여기 이제 담배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실록에서도 1638년 정도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지복유설이 1614년에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아, 그러니까 정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정사도 실록에도?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들도 아마 피우면서 그거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사 기록은 심지어는 이게 몇 년에 들어왔다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616년 또는 1618년에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복유설이 1614년에 쓴 책인데 그 전에 담배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그 사료를 놓친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파고. 담파고는 풀 이름인데 남영초라고 한다. 아, 타바코를 담파고라고. 담파고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신기하다. 근래에 일본으로부터 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고 있다라는 아하. 기록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일본 통해서 들어왔군요. 담파고라고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의 원산지는 일단 기록상으로는 이제 마야 멕시코 땅이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 마야 멕시코 땅인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담배 때문에 건국된 거 아시죠? 처음에 발견 자체를 북미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아니 지금 서양에 의해서 처음 이제 영국 그 탐험가들이 도착한 것은 지금의 버지니아 지역인데 거기는 약간 담배 농사를 지었던 그 마야 멕시코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때문에 건국한 건데 미국인들은 그거를 창피해서 그런지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 안 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 미국의 이제 시작은 보통 1620년도 메이플라워호가 그 청교도 102명을 싣고 딱 지금의 보스턴의 플리머스 지역에 내린 거로 그러니까 미국의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전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땅에. 그 월터 롤리라고 해서 탐험가인데 이 친구가 지금의 그 버지니아주 제임스강 지역에 먼저 도착을 해요. 1597년에. 근데 이 양반이 거기 도착해가지고 골초가 돼버려요. 골초가 됐다. 인디언들이 뭔가 이제 그 줬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월터 롤리가 그 한 3차 원정까지 지금 도착을 해요. 지금 버지니아 땅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미국의 시초인데 이 땅을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당시 여왕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어요. 국가와 결혼하신. 그래가지고 아 그 버진 퀸이지 않습니까? 여왕에 바친다 해서 버지니아가 됐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도 안 돼요. 아시다시피 거기 남부 지역이다 보니까 습하고 모기 많고 말라리아고 3차 원정까지 갔는데 거의 대부분 죽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월터 롤리가 하 이거 여기서 뭘 키워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을까 하다가 마침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숲속을 탐험하다가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포한타라는 그 이제 원주민 부족이죠. 부족에게 잡혀요. 이리와. 같이 있던 존 스미스라고 제임스타운. 아, 존 스미스 이거 포카운타스구나. 그렇지. 그럼 얘기하면 어떻게 빈바지에? 그러게 왜? 그러게 왜 누가 인터셉트 하래? 참 지금 우리 조선 역사하고 있는데. 미안해, 미안해. 아, 그러니까 존 스미스. 알죠. 존 스미스가 있었는데. 알죠. 알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월터 롤리라는 이제 존 스미스가 내륙을 탐험을 해요. 탐험을 하다가 이제 포한타족이라는 그 원주민 부족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그 존 스미스의 진술이에요, 이건요. 그렇지.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이방이니까 이제 포한타족의 이제 추장과 기타 등등등 간부들이 얘를 죽이려고 해요, 존 스미스를. 그때 아빠
Father, stop! 해서 달려오는 인물이 추장의 딸이었던 이 포카혼타스였다. 포카혼타스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역사 속의 인물이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이 월터 롤리도 그렇고 이제 존 스미스도 그렇고 불쌍하니까 이제 그 포우한타족에서 자기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너희들도 키워봐라 라고 주는 게 담배였었죠. 담배는 담배를 그렇게 키웠고 담배부터 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서 온 친구들은 청교도인들이 아니라 불황자 죄인 이러다 보니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담배 농사를 했잖아요. 그 메이플라워 이전에.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걸 숨기려고 하면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메이플라워 얘기를 하는데 1597년에 월터 롤리와 존 스미스가 담배 농사를 지으면서 미국 땅이 시작 미국 역사가 시작이 됐고 아시다시피 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력이 떨어지잖아요. 예예. 예. 이 버지니아 이 상표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안 돼. 안 알았네. 얇은 버지니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예예. 네. 예, 예. 버지니아 얇은. 버지니아에서 이제 그 대대적으로 이 담배 농사를 짓는데 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담배가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초기 식민지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했는데.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 희소식이 들리는 거죠. 라라라라라라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이때구나. 목화 수요가 폭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담배밭 다 갈아버리고 이제 목화 심자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남부의 목화 재배 시작인데 아시다시피 목화라는 것이 재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손으로 일일이 닦다고. 그렇지.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이죠. 노동 집약적 산업.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서인도 제도에서 그렇습니다. 폰타킨테 등등등을 이제 그 데려온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노예 무역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는 담배로 시작했다.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시간에 끼어들어서 굉장히 애매한 시간에 말을 맺어주셔가지고 조선 이야기를 좀 더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마저 듣기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하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에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서로 이 코너를 위해서. 네. 아, 저는 두 분한테 늘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담배를 태우세요? 저는 대학교 때 담배를 좀 피웠는데 끊었어요. 끊은 다음에 제가 몸이 잇몸이 된 거예요. 살이 10kg가 불어가지고. 아, 좋다는 말씀이시죠? 몸 좋아진 거죠. 그래요. 우리 작가님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담배 심부름 하다가 도대체 이게 뭘까? 예.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유엔 성냥에다가 한번 피워보고. 유엔 성냥.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그래서 한번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랑은 안 맞는구나. 그 이후로 끊었습니다. 왠지 괜히 물어본 것 같은데. 자, 역사 속 담배 이야기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뭐 지금 미국 얘기 한참 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담배를 찾았다. 담배의 원산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담배를 거기서 찾아서 유럽으로 처음 가져온 인물이 있습니다. 신대륙 발견, 이탈리아의 탐험가로 유명한 이 인물. 이 사람이 그래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콜럼버스, 2번 유니버스, 3번 메타버스. 야, 이게 너무 쉽다. 셋 중에 사람 이름 하나야. This is my bus. 골룸버스죠. 골룸버스. 자, 이분이 1492년에 찾았습니다. 영화 제목 연상하시면 또 금방 찾으실 것 같아요. 신대륙 발견이 아니라 그냥 콜럼버스가 헤매다가 표류해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아, 근데 이 시대는 다 그런 식이지 뭐. 상상 속의 대륙이었는데 뭐.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리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젤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이거 혹시 1459의 콜럼버스에 삽입됐나? 아니요. 맞아요. 역시. 역시. 센스가. Conquest of Paradise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씨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역사 속 담배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요. 박정옥님이 촌철살인이네요. 담배는 참 유해한데요. 역사 속의 담배 이야기는 무해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게스트가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작가님. 네. 우리 정조 임금의 담배 이야기에 이제 딱 그 초입 였어요. 그렇죠. 아까 하시던 말씀이.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담배가 이제 좋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걸 널리 펴기 위해서 이제 그 정책을 알아봤지만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농사의 어떤 비율의 문제가 이제 걸려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계속해서 조선시대 논쟁이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뭐 값어치가 높고 이게 그 양반이나 임금이 즐겨 피는 것과 상관없이 그와 별개로 논란거리였다. 계속해서 논란거리였죠. 왜냐하면 이게 임진왜란 즈음에 들어왔으니 비교적 이제 새로 들어온 거고 그렇지.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비교됐던 게 바로 뭐냐면 술하고 차예요. 그러니까 술처럼 차처럼 담배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졌던 거죠. 어떤 그 기호품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제관들이 와서 준비를 하는데 담배를 핀단 말이죠. 아, 제사. 아, 그래요. 제사 지내러 왔는데 담배를 태우면서. 그렇죠. 그럼 이게 용납이 되느냐 용납이 되지 않느냐가 100년 넘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 100년이나 논쟁했어요, 그걸? 그렇죠. 나 1분이면 논쟁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거는 그 연주처럼 예.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향이다. 그 피는 거다라고 아. 해서 이제 허락을 해야 된다 말아야 예. 된다라고 했는데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금지가 됐다가 숙종연간에 그렇다면은 조심해서 일정 공간 안에서만 피워라. 아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화재가 났으니까 또. 아, 화재가 난 적이구나. 네. 그래서 금연실을 이제 흡연실을 따로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퍼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데 하멜이 나중에 조선에 왔다가 돌아가잖아요. 조선, 맞습니다. 하멜 표류기. 예, 효종 때. 근데 이제 그 하멜에 관련된 기록에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조선에서는 4세, 5세가 되면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들 태우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멜이 보고 깜짝 놀랐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4살, 5살 때부터 피우느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논쟁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고 했던 거고요. 이거 되게 서로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겠다. 그렇죠. 4살짜리 꼬마는 이제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이렇게 태우면서 야, 난 저기 외국 사람 처음 봐면서 신기하게 쳐다보고 하멜은 또 4살짜리가 이렇게 그렇죠. 담배를 태우네. 이런 서로 쳐다보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진에도 보면은 사실은 어린 아이가 담배 곤방대를 물고 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야, 신기하네.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분명히 아까 이제 정조가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뭔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왜냐면 건강상의 이제 문제점들이 경험적으로 이제 유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성호 이익입니다. 아, 이익. 예, 네, 그래서 이익이 보기에 담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굉장히 학자적인 관점에서 한 네다섯 가지는 좋은데 아까 정조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데 안 좋아지는 게 있다. 바로 뭐냐면 일단 눈과 귀를 해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이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 사실은 냄새 나니까 이게 제사 때 신들하고 서로 통하지 않을 거다. 신은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 그렇죠. 더 나가서 재물을 축내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일을 못할 거니. 아, 비싸니까. 그렇죠. 이게 담배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덕무입니다. 이덕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식에게 담배를 가르치는 부모는 무식한 부모고 부모가 피우지 말라는데 피우는 자식은 불초한 호러 자식이다. 그런 말까지 문헌에다가 호로라고 썼어요. 네, 그때 이제 호로라는 말이 이제 오랑캐의 그 자식이란 뜻이잖아요. 호로 자식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들어온 낱말이거든요. 이거 뭐야 한자어네요. 그렇죠. 호로. 호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반대를 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이. 조선시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일종의 느슨한 합의가 있었나 보네요. 담배가 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우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작용들이 조금씩 나타났지만 그 피우는 거는 대세였던 거죠. 아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김상용이라는 분이 이 강화도가 함락되니까 폭탄에 불을 붙여서 순국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상용이 누구냐면 김상원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이분을 진짜로 높이 모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 가장 뭔가
불만족스러웠던 인물이 인조인 거예요. 인조.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항복을 했는데 저분은 목숨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기 손자하고 같이.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너무 높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얘기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이 사람은 사람 자식인가요? 인조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 그 담뱃불 붙이다가 실수로 불 떨어뜨려가지고 아니 왜 그럴까? 실수로 터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왜 이러는? 이 사람은 진짜 뭐 이거 정신분석 한번 그렇죠.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소문이 돌기를 김상룡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그게 불똥이 떨어져서 폭탄이 터진 거지. 아이고. 순국할 의도가 없었다 해서 이거를 실제로 인조가 조사하도록 합니다. 아 진짜 못났다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랬더니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국정조사를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다행스럽게 이 김상룡이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그 흡연가라고 하는 장유라는 사람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최고의 흡연가로 이름이 나려면 대체 어떻게 흡연을 하길래? 이분은 이제 책을 아예 썼죠. 아, 예. 그래서 담배를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책을 계곡 장유라고 하는 분인데 장유란 분도 참 나쁘신 분이에요 진짜. 며느리를 진짜 그 아우. 근데 어쨌든 이 장유라는 그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 맨날 싸웠던 거예요. 넌 왜 담배를 피니? 아니 이게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김상룡이 이제 그 공훈을 그 나중에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손들이 그 증거를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그 큰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담배를 피우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한간의 소문은 거짓이고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하셨다. 그래서 맞아요. 인조가 그 자료를 보고 인정을 하기도 했으니 당시 이제 담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됐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아, 조선시대의 담배 이야기 얼핏 들은 얘기들도 섞여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새롭네요. 네. 재밌다. 인정전 앞에서 군인 하나가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서 네. 감옥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로는 네. 대부분 담배를 폈다. 그렇죠. 어린아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네. 다들 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담배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는 이제 정책적으로 몇 개 얘기 외에는 없고요. 보통 이제 담배가 일으켰던 문제점들이 이제 주로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실록을 쭉 살펴보다가 고종 때 고종 때 일본 사람이 육릉에 와서 담배 피다가 사초지를 태운 거예요. 왕의 릉에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금연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최초로 제임스타운이라는 그런 영국 식민지를 건설한 월터 롤리가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골초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국왕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다음에 이제 제임스 1세였는데 맞습니다.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타운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제임스 1세가 정말 혐연가였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극도로 혐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영국 내에서는 금연령 내려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 같은 냄새가 난다. 이 냄새가 이런 식으로 제임스 1세가 말하면서 월터 롤리가 일단 고맙지 않습니까? 영국 식민지를 건설해주고 신대륙에서 예. 한 세네 번 얘기했대요.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근데 몰래 피고 못 끊어요. 웬만하면 결국에는 참수를 시켜버렸어요. 제임스 1세가 월터 롤리를 담배 때문에 담배 못 끊어가지고. 어이구, 너무 심한데. 그리고 담배 때문에 이 세계 역사가 바뀌어진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네. 1차 대전은 우리가 네. 1914년도에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이 사라예보에 가서 그 가브릴로라는 청년이 쏜 총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1차 대전도 담배 때문에 시작됐다니까요. 최초의 담배. 이건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늘 잘해야 돼요. 그쵸. 이런 얘기 이제 어디서 듣고 잘못 아니 예. 왜 이거는 팩트는 맞아 팩트는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니, 왜 그러지? 여러 가지 팩트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해석을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 예예예 예. 그 18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독일이 통일도국이 독일이 아니라 38개의 조그만 지방으로 이제 연결돼 있던 그런 독일 연방이었잖아요. 연방이었습니다. 노이치 분트라고 해가지고 예. 그 중에서 38개의 독일어를 쓰는 이 동네들이 모였는데 넘버 원이 어디였냐면 오스트리아고 넘버 투가 이제 프로이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독일 연방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불문율이 뭐였냐면 독일 연방 38개국의 대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오스트리아 넘버원 네. 오스트리아 대사만 담배를 필 수가 있었어요. 불문율로. 왜냐면 우리는 제일 세니까. 우리가 제일 세니까. 넘버 투인 널 프로이센 담배 못 펴. 이런 식으로. 예.
그거를 당시 이제 빌헬름 4세 이제 프로이센 국왕이 너무 불만인 거예요. 그렇지. 왜 이렇게 갑질을 하냐고 오스트리아가. 게다가 이분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잖아요. 강력한 왕이에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왕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은. 그러니까 빌헬름 4세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이 상황을 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다가 어떤 한 젊은 정치인이 우리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독일 통일을 이뤄야 됩니다. 프로이센 만세. 만세. 그 이름이 바로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를 1851년에 이 독일 연방 회의에 프로이센 대사로 보내요. 그러니까 참 비스마르크가 없었으면은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독일군 군복도 없었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딱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38개의 독일 연방 국가들이 이제 모인 그 연방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저쪽에 오스트리아 대사가 또 지만 담배 피고 있잖아요. 딱 담배갑을 꺼낸 다음에 물어요 담배를 비스마르크가. 그러면 다음에 뭘 하냐면 오스트리아 대사 보고 담배 불 붙이라고. 순간 싸해지지 분위기가. 일단 오스트리아 대사는 불 붙여줘요. 칙칙칙칙. 그런 다음에 이 날은 다른 이제 36개 7개 국가들 대사들이 본국에 전부 타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담배 지금 맞담배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도 펴도 되냐. 오. 불문율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폈다고 하니까 너도 펴라. 그래서 이 38개의 그 독일 연방 회원국이 다 일제히 맞담배를 피는 이른바 위신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게. 오스트리아는 부글부글부글 끓죠. 진짜 열받지. 열받지. 안 그래도 또 그리고 지금 프로이센이 왕 바뀐 이후로 네. 기어오르거든. 기어오르거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이제 빌헬름 4세 보고 비스마르크 해고시키라고. 해고 안 시키면은 너희와 우리 전쟁이다. 그래서 일단은 한발 물러서요. 빌헬름 4세도.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미안하지만 저기 통도사 가가지고 잠깐 있으라고 해가지고 해고를 시키는데 이 안타깝게도 빌헬름 4세가 이제 1861년도에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왕이 더 강력한 왕이 들어와. 바로 빌헬름 1세가 등장을 하면서 저 건방진 오스트리아를 우리가 박살내야 되는데 누구 좋은 인물이 없을까? 어허. 그때 맞담배 사건으로 쫓겨났던 비스마르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라고. 비재상. 그렇죠. 무슨 재상이요? 비재상. 비재상. 비스마르크 재상. 맞습니다. 비스마르크 너 와봐라. 지금 우리가 그 프로이센이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상황이 우리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어떻게 독일 하신 거예요? 네. 야 다스 아이티를 되게 되시다. 아우토반.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의회가 반대를 한다. 프로이센 의회가. 그렇다. 왜냐하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 세금을 올리면 유권자들 표 떨어지니까 이제 프로이센 의회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헬름 1세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그때 그 유명한 연설하죠. 그 프로이센 의회에 가서 비스마르크 재상이 우리 프로이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아니라 바로 철과 혈이다. Blood and iron. 그러니까 군사력과 이 군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렇다. 그래서 철혈 재상이 되면서 철혈 재상. 1896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독일 프로이센 군이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해요. 그렇습니다. 멸망시키기 직전에 프로이센은 정말 외교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을 해버려요. 어지간 이게 진짜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없어. 세계 역사에.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오스트리아는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프로이센 아 그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오스트리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랄까 부하 국가로 만들어 놓자. 그럼 나중에 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깨갱갱갱갱하면서 약간 주종 관계가 바뀌어 버려요. 그렇습니다. 독일이 넘버원, 이제 프로이센이 넘버원. 나중에 독일 통일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이제 프로이센 주도의 독일 넘버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넘버투. 이 구도가 그대로 1차 대전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오스트리아가 뭘 믿고 그때 그 이제 세르비아죠.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시비를 걸었냐면 뒤에 든든한 독일 큰 형님이 있거든. 프로이센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시작되고 그걸 쭉 거슬러 봤을 때는 비스마르크의 맞담배 사건 때문에 1차 대전이 발생했다. 아, 그러니까 연쇄작용으로 나비 효과로서 비스마르크가 야, 너 저기 오스트리아 아저씨 여기 와오셔가지고 담배 불 좀 붙이세요. 안 했으면은 없었다. 전쟁도 없었다. 이런 나비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청취자분들이 헷갈려.
헷갈려. 안 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황태자 부부 살인 사건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그게 왜 발생했냐. 낙담배 사건 때문에 그렇다니까. 안 된다니까. 아, 나 참 헷갈린다니까요. 아, 우리 이 순간에 청취자 서은지님께서 근데 담배를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라이터나 성냥이 없었을 텐데 담배 피우려고 부싯돌 같은 걸로 힘들게 불을 피워야 했을까요? 했었네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혼자 피우려면 부시를 가지고 다녀요. 아, 부시를 갖고 다녀요? 네, 부시하고 그다음에 라이터처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쑥을 말려가지고 불이 잘 붙게 가루처럼 낸 게 있어요. 그 쑥풀하고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퉁퉁 쳐서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우죠. 어, 너무 신기하다. 나 같으면 안 피겠다 그냥. 아니 그럼 네 살짜리가 그 주머니에 쑥이랑 아, 그 이제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한번 피면은 같이 공용 라이터가 있었겠네. 아, 공용 있었겠네. 네,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뭐 이렇게 했겠죠. 아,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라이터. 네, 그래서 연구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도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곤방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볼 수 없는 재떨이부터 시작해서. 아, 재떨이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재떨이 없잖아요. 우리 때는 기념품으로 재떨이 지방과 아, 그렇죠. 무슨 문이 새겨져 있고 그림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새나울고 팔걸이도 다 재떨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지간한 공관원 가면은 전부 다 재떨이들이 로비에 다 있었고. 그 저기 10원짜리 넣으면은 운세 나오는 재떨이도 있었어요. 그렇죠. 50원이었어요. 예, 띠별 네. 운세. 다방에서. 다방에서. 네. 맞아요. 유엔 성냥이랑. 옛날 생각난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부터 두 분이 말씀하시는 유엔 성냥이 뭐죠? 팔각형 성냥. 아, 그게 유엔 성냥이야? 왜 유엔 성냥이야? 거기 유엔이라고 적혀. 브랜드 이름이 유엔이에요. 아, 그랬나?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브랜드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거의 안 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선 시대는 끝까지 이 흡연에 대해서는 논쟁만 했었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성분 분석이 명확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불가능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면은 금연하고요. 그다음에 집안에서 어른이 뭐라 하면은 이 동무가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그만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청취자 네. 장지인님도 오래전에도 담배 필 때 건강 생각해서 금연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논란만 있었군요. 네, 왜냐하면 그걸 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은 그렇지. 1970년대, 80년대 그 담배 피시는 분들 이거 없으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과학적으로 명확해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담배를 유럽으로 처음 가져온 인물 1번 콜럼버스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역사 속 담배 이야기로 함께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강일 작가, 서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데뷔한 지 이제 100일이 간 넘은 최고령 걸그룹 반품 원정대의 전원주 김현영, 김혜영 씨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기빨리겠는데. 힘들 것 같은데, 네. 아, 큰일 났네. 반품 원정대 생생한 라이브도 들을 수 있으니까 기대만 해주시고요. 세 분의 궁금하신 점, 우리 홈페이지 이맛에서 한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 효연의 세컨드 준비했고요. 이거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